소강물처럼 당신은 또 가겠지. 잊을 수 없는 저 세월 앞에 우리 사랑 또 무너지나요. 젊음의 뒤안길 마주한 당신은 이젠 축복 내 청춘의 꿈 같은 사랑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월의 끝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미로지만 내 사랑은 묻지 않으리. 사랑은 나의 사랑을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도 제가 가사가 2절에서 2절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생이별이 아니라 먼저 떠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흘러간 저 강물처럼 당신은 또 가겠지. 어쩔 수 없는 저 세월 앞에 우리 사랑 또 무너지나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때? 표현 어때요? 멋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노래가 올 초에 나왔는데 이번 달 지난달 15일 날 그 태진노래방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이 혹시 또 가르쳐주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쳐주시면은 열심히 부르셔갖고 삶의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행복한 매일매일 되시기를 김덕희가 응원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한테 그만해요.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봐.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한 번만 할까요? 아까 제가 그 아미세 했나? 아, 그 아미세. 현철 씨가 원래는 2천만 원 들어가는데 김덕희는 꿀 한 병이부터. 아니, 꿀 안 사도 돼요. 아무튼 즐거워해 주시니까 또 제가 엔딩 거보다 그럼 아미세로다가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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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이 부르셔도 되고요. 네. 네. 갑니다. 남자의 약한 마음 애태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돌아서면 멀었지 아름다운 미운새 사랑이나 아미세야 아미세야 건강하시고 머리 얼른 하셔야 돼. 김동기 한번 올 때까지. 네. 아마 수고하러 온 것 같아. 이상하다.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미세 당시 남자의 약한 마음 흔드는 여자 간다고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정을 주는 아름다운 이웃에 하미세 하미세
시가 나를 울린다. 길 이룬 사람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선생님과 더불어 정말 매일매일 오늘은 기쁜 날 되시고 힐링 되시고 또 사랑하세요. 네,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 즐거우셨어요? 네. 아니, 수고하신 김덕희 씨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김덕희 가수님과 기념 촬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나오세요.